옛날 옛적에 나는 원래 제약회사를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. 너무 재미없다. 그래서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꿈의 학교였어요. 아카데미는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꿈의 학교였어요. 그 당시는. 단점은 단독 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없습니다.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었죠. 그 당시 내가 알고 있기로 학생 한 명당 지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당시 돈으로 그때가 이제 1990년대였으니까 그 당시 3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죠. 그것을 우리가 다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. 너무나 행복하게 영화를 찍었죠.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마지막 날이었어요. 졸업학금 다 만들고 졸업학금 상영을 하고 친구들, 가족들은 다 이제 하고 우리들끼리 모였어요. 12명이. 그날 그래서 이제 나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됐는데 아무도 취하지를 않았어요.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.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했던 운동과 함께 이제 헤어지면서 그래 잘 지내라 하면서 이제 12명 다는 실업자가 된 거예요. 근데 6개월 뒤에 만났더니만 다 최고의 그 영화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학교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애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카데미가 원하는 내 모교가 원하는 일은 무엇든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